결론은 계속 돈을 내놔라 이거네? 칼만 안 돌았다 뿌리지 강도네? 언니는 진짜로? 그 꼭 무당 남편들이 그런 착각을 좀 하시더라고. 제가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사실 알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. 그래서 말할 순 없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요.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. 뭐 할 건데? 그러니까 마누라 약점을 한마디로만 터뜨려서 난 가만 안 있겠다. 끝장을 보자고 지금 뭐야? 안녕하세요. 네. 몇 년생이지? 본인 집에 누가 신명 모시고 있어요? 이런 와이프가 무당이야? 네. 근데 나한테 왜 왔어? 와이프 때문에 왔어. 혹시 유명한 무당인가? 유명한까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뭐 아프지 않게 잘. 네. 무당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? 근데 이거 좀 어쨌든 다 이거 목소리나 이렇게 안 보게 하는 거지. 하여 와이프를 보면은 좀 말하는 나도 조심스럽다. 네. 네, 절대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. 사실 제가 와이프를 좋아지고 있어요. 같이 네, 제가 뭐 지방 가는 거는 제가 다 운전도 하고 챙기고 애도 하나 있는데 어린애 하나 있는데 제가 다 돌보고 이렇게 손톱 조여주고 있는데 이혼하면 되지 뭐. 노리는 게 있네. 본인이 약간 운명하다. 이혼하면 되지. 그냥 또 그러면은 마누라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돈 바라는 거야? 운명한데?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도저히 무당하고는 못 살겠다. 응? 너는 네가 그 가고 할아버지 잘 모시고 그냥 떠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돈인가? 내 본인이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이해를 해요. 네, 저희 같은 제자하고 사는 거 쉽지 않거든. 또 신령님이 제자하고 살다 보니까 본인이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거든. 돈이잖아. 돈 그런 서러움 아닌가? 뭐가 열받아서? 네, 이게 돈이고요. 이게 와이프가 나쁘게 보는 편이 아니거든요. 뭐 엑스도 많이 안 그래도 뭐 정도 아닌데 뭐 잘 평균적으로 뭐 더 할 때는 아, 더 빼는데 우선은 신령님 제자들하고 사는 건 쉽지는 않아요. 신명을 떼기 때문에 자 무당은 끼리끼리 살아요. 내가 우리 마누라처럼 불리지는 않고 있지만 뭐라고 할까 직성도 많이 띄고 본인의 조상에서도 샘도 있을 거고 신의 티격 인간의 티격도 있을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근데 자 운전을 해준다고 쳐요. 자 차도 그렇고 기름값 끼고 뭐고 이런 거 식비고 이런 것도 가족 카드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? 지출은 그 마누라가 안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? 마누라가 다 하고 애 교육비 뭐 이런 거 다? 아, 그렇죠. 그리고 본인은 순전히 어육배? 네.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건데. 무슨 욕심이지? 그래 제가 어쨌든 이게 값이 하는 거잖아요. 아무리 서포트하지만 이 신용님 모시는 이게 값이 하는 건데 값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있어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. 자 그러면 돈을 떠나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. 자 돈을 떠나서 내가 신령님이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? 사실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? 그 다 돈을 거두절미하고 500이다 600이다 1000만원이다 이걸 떠나서 인간의 마음을 당신 인간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냐고.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와이프 서포트 하는 게 커리어만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이제 직장에서 뭐 10년, 20년 다니면 퇴직금도 있고 내가 이제 사회에서 쌓아놓은 커리어가 다른 직장이랑
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, 만약 와이프랑 관계가 잘못돼서 뭐 우리 뭐 헤어져 하면은 처음 그 그동안 결론은 계속 돈을 내놔라 이거네.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제 입장에서는 칼만 안 돌았다 뿌리지 강도네. 본인은 진짜로 본인은 한번 고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. 신령님 그늘 아래 사는 게 얼마나 괜찮은 거라는 고생을 한번 해봐. 나가 일해봐. 그럼 되겠네. 내 이 인물 체격이 어디 나가면 잘 될 것 같고, 나가서 한 2, 3천 벌 것 같고, 한 천만 원 벌 것 같지. 신령님 품 안을 떠나면 그것도 아니야. 못 벌어. 그 꼭 무당 남편들이 그런 착각을 좀 하시더라고. 그럼 나가 일해보면 되겠네. 뭐 알바하거나 어디 가서 그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일을 해봐요. 600씩 벌 수 있는지. 본인 지금 배부른 농정을 하고 지금 마누라를 자꾸 너무 제자를 돈으로 다 싸잡아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좀 그러네. 점점 좋게 얘기하니까 들으니까 열받네. 뭐 할 건데? 그러니까 마누라 약점을 한마디로만 터뜨려서 난 가만 안 있겠다. 끝장을 보자고 지금 뭐야? 그럼 역으로 반대로 당신 마누라가 본인한테 안 살겠다고 하면은? 자,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한 퇴직금 같은 부분을 저한테 부담해줘야죠. 제가 안 해주고 나가라 하면은?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그렇게 해서 나가라 그냥 또 빈몸으로 내보내면? 네. 본인은 그렇게 하는 순간 글쎄 그 와이프와 모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 냅둘까? 가만 냅둘까? 가만 안 냅둘 것 같아. 나는 붙박 아니라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을 것 같아. 결국은 돈이네. 뭐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돈에 대한 한 수입에 대한 이런 불만. 지금 보면은 본인이 이게 뭐지? 악에도 되게 많이 받쳐 있거든. 이게 막 사람이 눈에 소스리 퍼래. 막 열받아 있는 그런 거 있잖아. 왜? 내가 그 마음도 알거든. 좀 알거든. 매니저 마음도 알아. 왜냐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. 우리 집안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. 배우가 와.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아 내가 네 밑에서 돈을 받아 먹으니까는 날 무시하나? 이런 것도 있어. 난 그거 아닌데. 본인이 지금 딱 그 고비를 넘는 데인 것 같아. 근데 점을 봤을 때는 무당 남편 점 봐서 미안한데 이 길에서 벗어나도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. 자, 무당은 대부분 명이 없는 사람이 무당을 해요. 신령님 일을 하면서 명땜을 하고 가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나도 그 무당하고 내 마누라가 무당이고 제자기를 가는 거 봐서 나도 명이 그렇게 긴 사람은 아니니 그냥 명이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것도 마음속에 조금 의지를 하고 살다 보면은 그러면서 조금 내려놓으면서 살다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는 드네.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다 쌓여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금전으로 오는 것 같아. 내 마누라는 그냥 입만 놀리는 것 같고 무거운 낑낑거리는 짐은 내가 다 들고 다니고 잔둥에다 뭘 메고 다니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정작에 돈은 마누라가 더 만지는 것 같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것 같아. 내가 조금 진짜 힐링을 좀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다. 머릿속에 생각을 좀 털어야 될 것 같다. 내가 마누라한테는 너 돈 안 줘가지고 이때까지 말 안 하고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.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마누라 상처 주지 말고 자니까 어차피 이때까지 털어 못 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 잘 참아왔어. 그 말 안 한 것까지 여기까지 온 건 얼마나 답답해서 왔겠어. 그지?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래 나 진짜 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. 너무 머리가 아프고 좀 쉬고 싶다. 잠깐.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나라 같은 데도 여행을 좀 한번 하고 오고 싶다. 갔다 오게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나는 싶어. 그리고 신령 내가 같은 제자로서 하나 부탁을 하고 싶다면은 신령님 제자 한 대는
죽이겠다 살리겠다 나 가만 안 되겠다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. 자기 업이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못나도 제자고 잘나도 제자 생활을 하는 순간까지는 제자한테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. 그 자식 있죠, 애기. 마누라 애기죠. 본인 둘 사이에 난 애기 아니지 않아요? 맞는데 뭐 제일 아니다. 대단한 거라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같은 제자지만 그거에 대한 건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본인한테 같은 제자 남편이니까 참 그거에 대해서는 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. 근데 본인도 가물이 되게 있거든. 집안에 누가 무당이 있지 않았어요? 본인, 이 본인의 김씨 집안에? 본인도 내가 말하자는 건 뭐냐면은 본인도 어차피 신명이 되게 세, 이게 신의 줄력이 되게 세거든? 만만치 않거든? 그러니까 어차피 딴 데 돌아가도 다른 일을 만약에 했을 경우는 뭐가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게 신의 줄력이 되게 높아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말은 여기에 눌러 앉아라. 아니 어떤 말인지 알아들었죠? 들어올 때 본인이 무당이라고 느꼈을 정도면 아까 그랬잖아.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. 어차피 무당 옆은 아무나 못하거든. 어? 다 따지고 보다 뭐가 연고가 있어. 그냥은 못 만나거든. 응?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나도 이 삶에서 벗어나도 좋은 일은 없다. 그러니 여기에 어차피 정착점을 찍은 거 일을 키우지 말고 서로의 조정의 필요에 살았으면 좋겠다. 이 말을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거거든. 그렇게 가물이 세다. 그런 사람이 여기서 발을 빼고 딴 데 간들 어떻게 됐어? 되는 일이 없겠지. 왜냐면 다른 일을 해보다가 다 제자들이 되는 거잖아. 하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정당히 하는 거는 항복을 하잖아. 나 신령님 일을 해야 되겠다. 진짜 되는 거 없네.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. 아무튼 뭐 나중에 또 뭐가 답답하면 원래 매니저들하고 손님들하고 상담 잘한다면서요. 답답하면 또 저한테 물어봐요. 나는 4년보다는 훨 넘었으니까 경험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. 경험은. 아셨죠? 힘내시고요.